카나리아 옐로우. 야, 컬러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안녕하세요, 열스입니다. 갤럭시 폴드부터 갤럭시 S10 시리즈, 갤럭시 버드, 와치 액티브 핏까지 핵심 포인트들 빠르게 정리해보도록 하죠.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갤럭시 폴드가 이 언패킹사의 오프닝을 열었습니다. 접으면 4.6인치, 펼치면 7.3인치, 인폴딩 방식으로 디자인된 제품입니다. 10만 번 이상 접었다 폈다 테스트로 내구성을 검증한 이 힌지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연 장면에서는 힌지부에 주름이라든지 구김은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S10 발표를 위해서 무대에 섰던 우리의 이 DJ 건님이 갤럭시 폴드를 또 들고 나오셨죠. 근데 폴드를 유심히 보시면요, 힌지 부분의 윤곽이 보입니다. 그리고 무대 조명의 빛반사 때문에 그 윤곽은 좀 더 두드러지게 보여요. 해서 내부 디스플레이의 완성도는 실제 제품을 봐야 좀 더 명확해질 듯 합니다. 갤럭시 폴드는 접었을 때는 기본 스마트폰처럼, 펼쳤을 땐 새롭게 디자인된 원 UI를 통해서 멀티태스킹을 극대화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마치 태블릿을 쓰는 것처럼 한 화면에서 영화, 메시지, 웹서핑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 셈이죠.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앱은 접은 상태로 사용하다가 화면을 펼쳤을 때 이 대화면에 맞게끔 해상도라든지 인터페이스가 전환되는 것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현재로선 이런 기능 모든 앱들을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뭐 시간 문제겠죠. 이렇듯 갤럭시 폴드의 앱 연결성, 그러니까 앱 컨티뉴티 같은 기능들도 주목할 대목이었습니다. 갤럭시 폴드는 7나노 공정의 프로세스, 여기에 12기가 램, 512기가 저장 공간, 또한 전면에는 하나, 후면에는 3개, 내부에는 2개, 총 6개의 카메라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에 최적화된 대화면답게 고성능 스피커와 4380mAh의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다른 걸 떠나서 이 배터리 타임이 얼마나 갈지 궁금하긴 하더라. 갤럭시 폴드 역시도 다양한 컬러로 출시가 됐습니다. 코스모스 블랙, 마션 그린, 스페이스 실버, 에스트로 블루까지. 좀 재밌었던 포인트는 이 힌지부까지 포인트 컬러로 살려놨더라고요. 컬러를 비롯해서 LTE, 5G 이렇게 나눠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1980달러, 하나로 약 240만원대. 아, 네, 여러분 잘못 들으신 건 아니고요, 240만원대로 책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높은 출고가와 1세대라는 불안 요소는 분명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에는 없던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를 제시한 만큼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리란 건 분명해 보이죠. 갤럭시 S10 시리즈는 5.8인치의 갤럭시 S10e, 6.1인치의 갤럭시 S10, 6.4인치의 갤럭시 S10 플러스, 끝으로 6.7인치의 갤럭시 S10 5G 모델,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언팩 초대장에서 암시했던 바 이 베젤리스를 강조한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모두 적용이 됐죠. 하지만 갤럭시 S10e에서는 종종과 다르게 이 플랫 디자인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머지 모델은 모두 엣지 디자인으로 마감이 됐죠. 또한 갤럭시 S10e는 Full HD 플러스 해상도를, 나머지 상위 모델은 QHD 플러스 해상도까지 지원을 합니다. 다이내믹 아몰레드, 스마트폰 최초로 HD 10 플러스 인증과 독일 VD사로부터 이 모바일 컬러 볼륨 100%를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전면 스크린 지문 인식. 이 역시 갤럭시 S10e를 제외한 상위 모델에 적용이 됐습니다. 안타깝게 빠지긴 했지만 갤럭시 S10e에서는 측면 광학식 지문 인식을 제공한다고 하죠. 뭐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이유 놓고 보면 갤럭시 S10e는 A시리즈의 연장선이란 느낌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바디 컬러 역시도 루머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차이는 보였죠. 우선 프리즘 화이트를 주축으로 갤럭시 S10e에서는 카나리아 옐로우. 야, 컬러 이름이 왜... 갤럭시 10에서는 프리즘 그린, 갤럭시 10 플러스에서는 세라믹 블랙, 세라믹 화이트 등 이 모델별 오리지널 컬러도 적용을 했습니다.
우선 갤럭시 S10e와 갤럭시 S10 모두 전면에 하나의 카메라를 쓰고 있고요. 갤럭시 S10 플러스는 듀얼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면을 보게 되면요. 갤럭시 S10e는 듀얼 카메라, 그리고 갤럭시 S10, 갤럭시 S10 플러스는 트리플 카메라를 쓰고 있죠. 후면 카메라를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F1.5, F2.4의 듀얼 조리개를 지원하는 1200만 화소 듀얼 픽셀 카메라와 S시리즈 최초 123도 광각을 지원하는 1600만 화소의 와이드 카메라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AI 카메라 도입으로 이 피사체나 상황에 따른 최적화된 이미지를 좀 더 쉽게 뽑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도 개선이 됐죠. 슈퍼 스테디 액션캠으로 전작 대비 손떨림 보정 기능도 대폭 향상이 됐습니다. 거기다 이 카메라 기능들은 인스타그램과 협업으로 전용 모드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출시 후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관전 포인트로 소개해드렸던 무선 배터리 충전 기능, 동일 규격의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이나 혹은 디바이스가 있다면 갤럭시 S10을 통해서 모두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대 스마트폰보다는 갤럭시 버드를 충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밖에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와 빅스비 루틴, 여기에 인텔리전트 와이파이 대비 최대 4배 빠른 와이파이 6도 지원을 하죠. 엑시노스 9820, 스냅드래곤 855를 교차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갤럭시 S10 5G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얘는 이 시리즈 최초로 적외선을 이용해서 심도를 감지해내는 3D 카메라 기술이 내장됐습니다. 또한 배터리는 4500mAh에 25W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기변이 조금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5G 모델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더라고요. 종전 기어 아이콘 대비 케이스라든지 전체적인 유닛 경량화가 됐어요. 또한 AKG와의 협업으로 사운드도 대폭 개선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무선 배터리 충전 지원과 갤럭시 S10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선에서 오는 불편함은 탈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변 소음에 따라서 이 최적화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액티브 듀얼 마이크로폰을 내장해서 이 통화시 음질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에어팟처럼 케이스를 오픈하게 되면 이 갤럭시와 연동이 됐습니다 라는 팝업 메시지도 보여주고요. 빅스비 음성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컬러는 블랙, 화이트, 옐로우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는 3월 8일 129달러입니다. 갤럭시 기어와는 좀 더 다르게 시계 원형에 좀 더 가까워진 디자인이었어요. 베젤은 최대한 줄이면서 이 알루미늄 재질로 25g 정도 무게까지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 아웃도어, 특히 이 스포츠에 포커싱 된 제품이다 보니까 걷고 달리고 기본적인 6개 동작은 자동으로 감지해내고요. 또한 39가지 이상의 운동을 선택하면은 거기에 최적화된 정보 기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방수, 수면, 심박 체크, 혈압 체크 같은 이 트래커로서의 태생적인 기능들도 빼놓지 않았고요. 얘들 역시도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는 3월 8일 199달러란 가격에 출시가 되고요. 갤럭시 핏은 이보다 조금 늦은 5월 31일 99달러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장에서 이 얼굴을 잠깐 비췄던 갤럭시 탭 S5e 오는 4월 6일 399달러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출시가 되는 대로 제가 구매해서 정보 공유해 드릴게요. 갤럭시 폴드부터 갤럭시 S10, 버드, 와치 액티브, 핏 포인트들 짚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품들이 궁금하신가요? 남겨주세요. 아 뭐 그거에 대해 제가 드린다는 건 이상 더러고 열쇠였습니다. 빠이! 다이내믹 아몰레드로 스마트폰 최초로 다이내믹 아몰레드